드렸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어쩜 이렇게 춤 실력이 날이 갈수록 늘며 이 몸매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몸매가 아닌가. 이거 뭐 운동 말고 다른 비결이 있으면 좀 오늘 하나 공개해 주세요. 다른 비결이 있다면 댄스. 댄스. 네, 댄스. 아, 이런 건 대부분 유전이라고 말하죠. 아주 뒤에서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이현 씨가 원래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가끔씩 저렇게. 아, 이런 분이셨나요? 원래 이런 분인데 발라드를 할 때는 무대에선 전혀 알 수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본인의 정체를 좀 드러내 주세요. 네, 요즘에도 제가 무용을 좀 하고 있어서. 아, 근데 댄스를 하고 발음하신 분은 오늘 처음입니다.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스테파니 씨 하면은 그 소녀시대의 춤을 가르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대한민국 최고죠. 네, 최고. 그렇죠. 그러면 요즘에 그 대기실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후배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약간 불편하실 때 있지 않나요? 너무 깍듯이 인사하고 막.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네. 언니도 많이 아시겠지만 네, 네. 초대석을 제가 라디오를 또 하면서 네. DJ를 하거든요. 아, 네. 초대석으로 또 애들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금세 또 아, 친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안면이 있는 아이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기 네. 때문에 안면이 있는 애들이 네. 그래서 아, 대기실에 있어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유독 그 눈에 띄는 뭐 후배가 뭐 남자분들 여러분이 있다거나 굉장히 많죠. 네. 특히 좀 퍼포먼스나 뭐 가창이나 얘네들을 그렇죠. 좀 눈여겨보고 있다. 보이그룹이면 더 좋고요. 보이그룹이요? 아, 보이 그룹 뭐 세븐티 몬스타 엑스. 아우. B.A.P. 맞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걸그룹 중에는 아, 이 뒤에 나오시는 분들도 다 이제 아는 친구들이고. 베스티. 네, 베스티. 베스티 분들 그리고 뭐 여자 친구 잘하죠. 퍼펄즈도 있고. 네. 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러면 같이 콜라보해보고 싶은 후배 있으면 이현 씨. 그렇군요. 그럼 같이 한번 제가 같이 제가 댄스를 좀 배워서 어떻게든 아, 댄스 콜라보. 댄스 콜라보. 아, 섹시한 걸로. 아니, 두 분 듀엣곡으로 가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댄스 콜라보 하고 싶어요. 아, 근데 노래도 너무 잘하셔서. 노래 잘하니까 네. 듀엣곡 한번 해 주세요. 듀엣곡을 예.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중간에 브레이크 댄스 타임을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두 분이 나중에 정말 멋진 듀엣곡 하나 불러주는 걸로. 네. 아, 여러분들 까무러칠 만한 네. 댄스로 그냥 제가. 그냥 까무러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그냥 까무러치는 거 말고 감동해서 놀랄 아. 만한 예, 그런 네. 작품을 정말 기대할게요. 네. 네. 요즘 리얼리티 출연 중이신데 촬영하면서 부모님 생각 안 나시는지 어때요? 멀리 계셔가지고. 네, 요즘에 좀 가족을 찾아주는 그 프로그램 네.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인간의 조건에 집으로라는 편을 제가 찍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어제도 올라왔습니다. 제가 끝내고 왔는데 크리스마스고 막 이브날이고 해서 제가 미국에 계신 부모님하고 같이 못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 촬영을 하면서 부모님을 또 제가 또 다른 부모님이 계세요. 강원도에. 네, 그래서 가서 촬영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촬영을 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좀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예? 아 이거요? 이거 질문해드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테파니 씨가 또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전의 영향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성악을 예, 예. 전공하셨다고. 성악하시면서 춤도 추시나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디스하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뭐 호구조사 같지만 그 다른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 저 외동인데요? 예? 사전조사를 좀 하고. 외동이라고요? 누나 좀 해주세요. 우리 스테파니 외동이고 엄마 성악하셨고 몸매는 원래 타고났고 운동으로 다져진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 또 이 방송을 듣고 보고 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사랑 표현이라든지 엄마 아빠한테 좀 애교 있는 딸로 스테파니 씨 무대에서 우리 강한 모습 너무 많이 봐서 우리 애교 있게 엄마 아빠한테 안고 좀 전해주세요. 그렇죠. 아니면 신년 계획도 부모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 신년 계획은 제가 춤추고 노래를 더 많이 해야겠고요.
진짜 엄마 아빠 너무너무 멋있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우리 스테파니 잘했습니다. 보고 있나요? 보고 있나? 야, 또 이렇게 무대에서 강렬한 댄스 뒤에 이렇게 갖춰진 작은 애교들이 굉장히 네,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2016년에 보실 스테파니 애교 중에 오늘 반 이상 보신 거예요. 전혀 없어요, 애교가. 반려견 키우신다고 들었는데. 네. 우주? 네, 우주. 우주. 우주 네. 좋아할 때 우주 봤습니다. 우주랑 있을 때는 굉장히 또 굉장히 많은 애교를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아유, 이 아이가 집안의 왕이에요. 아이를 키워보시는 어머님들의 속을 약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게도 아, 걔한테 그렇죠. 우주한테 한번 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아, 예전에 한번 영상 편지를 네. 음성 편지를 했어요. 네. 네가 울고 있는 개콤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물려다준 개콤이고 그리고 그 사료를 좋은 사료를 먹이기 위해서 이 바깥에서 고생을 한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주씨 화이팅. 네, 웃으시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016년 새해 인사해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또 한 곡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두 번째 곡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또 댄스라고 하셨으니까 또 댄스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위로위로라는 신곡 가장 최근에 낸 신곡을 보여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고요. 내년에는 확실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네, 많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요. 음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기대합니다. 저는 박수민 여러분한테 꼭 불러주셔야 돼요. 네네, 여러분께 꼭 와서 첫 방송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첫 방송? 아, 벌써 여기 언니가 제가 컴백한 두 달 전에 이미 연락을 했어요. 두 달 전에 녹음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제가 연락을 합니다. 주로 네. 그러시니까요. 괜찮습니다. 이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프 녹음 들어가면 바로 제가 전화를 합니다. 불러만 주시면 열심히 해서 네,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 스테파니 씨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스테파니의 위로. 위로.